옛날 과자 본거 있어? 네. 어떤 거 제일 잘 알아? 쫀디기. 쫀디기, 아폴로, 깨돌이, 뽀빠이. 친구들 혹시 이 깨돌이 봤어? 어렸을 때. 어렸을 때. 요새는 못 봤어? 아, 이게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나는 이 오를 오락실 게임 있지? 네. 오락실 게임에서 이겼어. 아니면 끝났어. 그럼 이게 나와. 이 봉지가 까져서 알라리로 떨어져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게 불량식품이라는 거지. 위생 상태가 안 좋게 나오는 거니까.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왔고, 요것도 학생들 항상 이렇게 사물함 밑에 놔가지고 몰래 하나씩 빼먹고. 그럼 한번 먹어볼까? 뭐부터 먹어볼까? 아폴로? 아폴로? 아, 그렇게 먹어.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? 이렇게. 이거는 안 나올 때. 안 나올 때? 이렇게 나오지 않나, 이렇게 하면? 맛이 좀 달라졌어. 달라졌어요? 엄청 달라. 다른 과자가 됐어. 지금 좀 많이 새콤한데, 내가 먹었을 때는 새콤함이 아예 없고, 좀 더 이 두께도 좀 커가지고, 씹는 식감도 살짝 있었고, 그리고 뭔가 맛도 새콤함보다 달콤함이 좀 강했고. 근데 맛이 확실히 달라졌다. 지금도 막 오락실 같은 데 가면 게임하면 이런 거 막 나와? 아니요. 그건 안 나와? 아. 오락실에서 그냥 친한 게 맛있어. 여기 맛있다고, 요거. 이건 맛 그대로인 것 같아. 예전이랑 똑같아. 맛있네. 얼마큼 나왔냐면, 게임 한 판 하면 요 정도씩 나왔어. 한 입에 넣어. 그래서 받아가지고 한 입에 다 못 넣지, 아까워서. 이거 어떻게 한 입에 다 넣어? 하나씩 막 게임 한 판 할 때마다 먹고. 팡팡. 아, 저거 진짜 맛있는데. 이거 입술에서 터지는 거. 요즘에는 이거 와라다는 거 많이 나와. 그냥 틀어 먹어볼래? 이거 먹어. 야! 아니. 오, 소리 들린다. 그러네. 아, 그리고 쫀디기. 구워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너무 맛있어요. 어떻게 알았어? 그 엄마가 해줬어요. 엄마가 술안주로. 술안주로. 아, 어머니께서 술안주로 이걸 종종 드셔? 아, 맞아. 무슨 맛? 이거는 맛으로 먹는 건 아니야. 그냥 이 식감. 그냥 뭔가 약간 국물의 맛? 약간 뭔가 맛이 나지? 뭔가 고소한 맛이 나지? 근데 이건 구우면 진짜 맛있어. 요런 깨돌이 같은 거 오락실에서 나온다 그랬지?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팔면은 불량식품이 아니지만 그렇게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. 불량식품이고 쫀득이 같은 것도 이거를 구워서 판다든가 뭐 지포도 따로 구워가지고 막 불량하게 판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불량식품이 되는 거지. 그러면은 1399번으로 신고를 딱 때려. 여름 되면은 저희 앞에 어떤 아저씨들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와플 같은 거 팔았는데 와플을 구운 다음에 거기 밖에다 놓잖아요. 근데 그거를 그 차에 신 다음에 다음날 그 그대로 꺼내서 그거 파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게 이제 불량식품 신고 대상이 되는 거지. 그러면은 전화를 1399번으로 딱 때리는 거야. 이런 햇썸 마크도 있고,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글씨가 써져 있는데 요런 걸로 봐서 뭔가 불량식품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. 만약에 진짜 불량식품이면은 이런 게 안 써 있고 민자 표시,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다든가, 뭐 이상한 스티커만 붙여 있다든가, 약간 그런 것들은 불량식품으로 의심을 해봐야 돼.